이 톡송 정말 유익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입니다. 자, 오늘은요, S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트로신이 떴다 해서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가수 배아현 씨의 노래입니다. 원래 이제 타이틀곡은 24시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타이틀곡인데, 음반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 백년초라는 노래를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트로트이고요. 네, 그리고 배하연 씨의 그 아주 풀잎같이 싱그러운 그리고 또 아주 화려한 그런 기교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멜로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초에 꽃이 피면 내게로 돌아올 거야. 네, 이런 멜로디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백년초 할 때 단짜라자자잔 이러는 이제 멜로디니까 백년, 요거는 반 꺾는 목을 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년년 할 때 이렇게는 반 꺾는 목은 뭐냐면은 복부의 이 근육을 두 번 톡톡 짧게 쳐줍니다. 네. 백년초에, 그 다음에,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 복부에 힘을 받쳐놓고, 두성으로 살짝, 네, 발성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백년초에, 꽃이 피면, 네, 꽃이 피, 할 때, 피, 떨어지는 것은 활강법입니다. 꽃이 피면, 네, 피자와 면자는 일부러, 네, 좀 더 애틋한 맛을 주기 위해서 비강적으로, 소리를 옮겨가지고 비강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비승을 쓴 거죠. 꽃이 피, 꽃이 피면, 면, 끄끄면서 뒤집는 목, 면, 꽃이 피면, 그 다음에 한 박자 반 쉬고, 내게로 돌아올 거야. 자, 여기 좋을까요? 아니면은 쿵, 내게로 돌아올 거야. 이게 좋을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내게로 소리를 다 주고, 그 다음에 돌아, 돌아. 요것은 뭐냐면은 애틋함을 주기 위해서, 네, 복부에 힘을 바친 채 소리를 절제하는 그런 절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소리를 다 주고 그 다음에 돌아 다시 절제하고 이래서 내게로와 돌아가 서로 대조 효과, 컨트라스트 이펙트를 구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올자 소리 다시 줬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절제. 올 거야, 그이. 역시 비강 공명을 일으켜서 비승을 사용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거야, 야. 인후 상부성에다가 비승, 네, 비강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한단 그 한마디로, 네, 사, 네, 뒤집는 목, 하, 하, 네, 뒤집는 목을 사용했습니다. 이래서 좀 더 애틋하고 그리고 애잔한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 랑, 활강입니다. 사랑한단, 한, 역시 마찬가지로, 네, 요거는 활강법, 그렇죠. 네, 연속된 그런 활강법이 되겠죠. 사랑한단, 그 한마디로, 네, 그 한마디로, 뒤로,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그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부러 음정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니까 그 한마 꺾고 디반 꺾고 로 떨어집니다.
그 한마디로 네 이렇게 사랑한단 그 한마디로 내 마음을 아삭한 사람 네 내 마 할 때 용어는 뭐냐면은 목가초 마디로 들어옵니다. 그 한마디로 내 마음을 아삭한 사람. 자, 그러면 여기 특별한 그런 기법이 나왔는데 아사 네, 요거는 반 꺾는 목. 간 주고 사 또 반 꺾는 목. 그래서 반 꺾는 목, 반 꺾는 목이 이어집니다. 아삭한 사람. 네. 그럼 아 찍어 주고 사 반 꺾는 목. 간 찍어 주고 사 또 반 꺾는 목. 내 마음을 아삭한 사람.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아 요것은 육성으로 주되 사 요는 두성으로 빼니까 어때요? 훨씬 더 이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육성으로만 주는 거 아삭한 사람. 네. 이렇게 반 꺾는 목을 육성으로만 다 하는 거하고 아 육성 사 두성 간 육성 사 사 두성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입체적이잖아요. 아삭한 사람 훨씬 멋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쿵 사랑을 네 사랑은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쿵 사랑은 스쳐가는 가가 이것도 반 꺾는 목이죠. 그죠? 사랑은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네 바람이 꺾었고 라고 이것도 타고 넘었습니다. 바람이라고 라고 여기 좀 측은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발성일까요? 어? 어떤 발성이라고요? 네, 자 노래를 잘하는 창법을 이제는 제가 책으로 냈습니다. 네, 가요 가창학이라는 그런 책을 내서 이제는 동영상으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책을 통해서도 더욱더 정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문으로 편지를 했는데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갑니다. 노래 잘하는 기법 이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요 가창학이 이제 세계 최초로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이 가요 가창학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더욱더 네, 세밀하고 정밀하게 노래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런 말은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바람이라고 요거 하는 것은 비성을 섞은 것이죠. 그죠? 비강공명. 라고 네 소리를 이 코 속으로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 비강 쪽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이것이 비성입니다. 바람이라고 쿵 쉽사리 사람들은 쉽사리 사람들은 사람 네 사 뒤집는 목 들 반 꺾는 목 쉽사리 사람들은 말들 하지만 자 이 말자 앞에요 말들 바로 가는 것보다는 말들 이라고 하는 예령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말자가 톡 튀지 못하게끔 너무 당돌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는데 이와 같이 어떤 놈이 갑자기 탕 튈 염려가 있을 때 그 튈 수 있는 그것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령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 하지만 튀지만은 예령음 음을 넣으면은 말들 중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부드러워집니다. 쉽사리 사람들은 말들 하지만 요거는 반 꺾는 목 말들 하지만 눈물에 백연초가 피는 그날 자 여기 이제 목가초 마디로 눈자가 들어오는데요. 말들 하지만
눈물에 하고 물, 이거는 갈승이라고 하는 일종의 막 일가라는 그런 느낌, 호소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갈승 발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를 갈승 더하기,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네, 이 활강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눈물에 백년추가 피는 그날, 백년추가가, 요거 반 끝 넘어기죠. 복부를 두 번 톡톡 쳐줍니다. 피는 그날, 눈, 끝 넘어. 그 반꺾 넘목. 네, 그래서 는 세 개로 꺾었고 그 두 개로 꺾었으니까 세 개, 두 개, 이거는 다섯 개가 돼서 다섯 개로 이루어진 네 공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공식구, 포뮬라 이렇게 하는 그런 공식구가 되죠. 피는 그날, 그날 날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못 갖춘 마디로 나를 못 갖춘 마디 그날 나를 찾아올까지 한 음절, 그 사람, 요거를 독립된 한 음절, 나를 하와 같이 네 뒤집는 목을 하나 주고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애잔한 느낌이 있죠, 그죠? 피는 그날 나를 찾아올 그 사람, 네.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미래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것은 이동하는 음정인데요. 이동하는 음정도 역시 반 끊는목과 같이 마치 홍시를 탁 따내리듯이 네, 복부 힘을 개수만큼 쳐야 되는데 사, 네, 세 개고 내려오죠. 세 개로 내려오니까 복부 복근 조직을 세 번 세 번을 톡톡톡 칩니다. 사 이렇게 되면은 그 요거 반 끊는 목이니까 두 개, 그 다음에 사 세 개, 그래서 두 번 세 번 역시 그것도 공식구가 됩니다. 그 사람 꺾으면서 뒤집는 목, 나를 찾아올 그 사람,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절도 보면은 가요 가창합. 가요 가창학은 세계 최초로 노래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이호섭, 이채훈이 만든 가요 가창학 이제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노래라면 가요 가창학입니다. 가요 가창학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가요 가창학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상파울루로 이제 날아가서 현지에서 가요 가창학의 덕분을 일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가창학의 종주국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가요 가창학과 함께하는 이호섭 사단의 멤버가 되어주실 분은 02-3478-1119번으로 전화주십시오. 특별 회원이 되시면 이호섭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절도 보면은 쿵 백년초에 백년년 반금 넘어기죠. 백년초에 꽃이 피면 피활강면 비성 내 사랑 돌아 네, 내 사랑 요거는 네, 육성으로 주고 다시 요거는 절제 올 육성 그양 비성 네, 내 사랑 다시 올 거야 사랑한단 그 한마디로 네 사랑 활강 한 또 활강 단 그 한마디로 내 마음을 묶어둔 당신, 아, 사람, 네, 묶어둔 사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묶, 요거, 육성, 끄,
그 두성 방꺼금에서 두성 돈 육성 그다음에 사 역시 두성으로 빼면서 네 반꺽 넘어. 그래서 내 마음을 묶어둔 사람 사랑은 한번 가면 오지 않는다. 한번 가면 가 반꺽 넘어. 오지 않는다 안 꺾는다 역시 비성철이 쿵 그렇게 사람들은 말 요거 예령음이라 그랬습니다. 말들 하지만 반꺾는목 언젠간 활강 백년초는 다시 필 거야. 다시 필 꺾고 그 반 꺾고 다시 필 거야. 내 사랑은 다시까지 한 음절 올 반 꺾는 목 꺼 이동하는 음정 내 사랑은 다시 올 거야 야 꺾으면서 뒤집는 목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참 애틋하고 애잔한 그런 노래거든요. 네 오늘은 트로신이 떴다에서 요즘 정말 큰 곽강을 받고 있는 배아연 씨의 노래 백년초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 노래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은 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 업로드 시킬 때마다 여러분께 자동적으로 따라름 하고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